나는 작은 씨앗. 부드러운 미소, 다정한 손길로 화분 속 공간이 전부인 나를 세상 밖으로 꺼내줄 나의 그린성. 오, 편지. 투 오늘의 그린썸. 안녕 오늘의 그린썸. 이 화분 속에는 흙 속으로 꽁꽁 숨어버린 겁쟁이 씨앗이 잠들어 있답니다. 당신의 용기로 씨앗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름을 지어주면 더욱 다정하게 느껴지겠죠? 안녕, 나는 오늘의 그린썸 로운이야. 분명히 여기 안에 씨앗이 있다고 했는데 있니? 향냄새가 좋다. 내가 너한테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컵밥으로 하자. 컵밥이. 왜냐면 내가 어제 컵밥을 먹었거든. 근데 너를 보고 나서 컵밥이 생각이 났어. 근데 용기가 딱 너처럼 생겼어. 컵밥이. 괜찮아? 네. 이름은 마음에 안 든. 내 이름은 컵밥.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 안에 무언가 꿈틀거렸어요.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 아마도 그것 같아요. 컵밥아, 어떡해, 너 나왔구나. 좋아, 용기 잘 냈어. 이쁘네, 나오니까. 자랑스럽다. 대견해. 너만을 위한 음식을 요리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쑥쑥 더 자라야 돼. 맞지? 한 뼘 더? 쑥쑥. 쑥쑥하겠네. 영양분 레시피. 깨끗한 물을 준비한다. 아주 깨끗하다. 우리 컵밥이 먹을 수 있겠어. 그리고 만능 조미료를 넣는다. 내가 조금만 넣어줄게. 너 스탑해. 스탑! 이 정도?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리고 로운이의 애정을 담은 하트와 작은 하트, 중간 하트, 하트! 용기를 줄 수 있는 뽀뽀 한 꼬집을 넣고 정성스레 넣는다. 볼게. 자, 이제 완성됐다. 이제 내가 너한테 한번 줘볼게. 오, 어때? 맛있어? 더 줄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달콤한 이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내 이파리를 건드릴 때 내 안의 엽록수가 모두 깨어나는 기분. 내가 한 뼘 더 자라면 당신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나 조금 더 커지고 싶어요. 쑥쑥. 우리 컵밥 이렇게 많이 컸어? 어떻게 기특하다, 기특해. 야, 이거 이러다가 나보다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내가 알았다. 내가 저번에 만들어준 그게 내가 봤을 때 효과가 있었네. 컵밥이랑 어떤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재밌는 영상 하나 알거든? 너 아마 보면 깜짝 놀랄 거야. 같이 한번 볼래? 어우, 아주 아주 큰일 났다, 그지? 이거 찍으신 분이 그렇게 힘들었대. 이거 찍을 때 입술 끝판왕. 다 익었어? 아, 넘겨줄까?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좋다. 목소리에 다정한 눈빛. 햇빛에 광합성을 할 때도 이렇게 나른하진 않을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우리 둘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은 지금. 지금이 최적기예요. 내가 꽃이 될 시간. 쑥, 쑥. 와, 봐봐. 몰라보겠어. 너무 예쁘다.
자랑스러워 우리 컵밥이. 컵밥아, 그 앞으로 힘든 일 있어도 제 꽁꽁 숨지 말고 나한테 와, 알았지? 내가 너의 그린 썸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힘들 때나 지칠 때 외로울 때 내가 언제나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너도 내 힘이 되줄 거지? 나도 너한테 더 멋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 열심히 할 테니까 너도 앞으로 잘 지켜봐줘.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찍을까? 준비됐어? 찍는다. 하나, 둘, 셋. 나는 한 송이 튤립.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기다려지는 나의 그린 썸.